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짬뽕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이죠. 새로운 음식이었는데 원래 먹을 예정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개덴푸드 그 오프라인 그 프리존이었나요? 네, 거기 한번 다녀오느라 아침에 일찍 다녀오느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밥을 먹을 건데 뭐 이만 하는 김에 같이 찍는 거 좋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신기한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자 보시면은 숯불 닭갈비, 그러니까 훈제 숯불 닭갈비 걷다가 이제 냉면 걷다가 리뷰 이벤트를 주는 김치만두 튀김인데 이게 지금 14,900원이거든요 괜찮네? 애매한데 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배달비가 없어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야, 배달비 공짜. 그래서 그냥 딱 15,000원에 바로 시켰거든요. 일단 썸네일 찍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배달비 없는 거는 정말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조금 긴장이 되는데 한번 일단 닭갈비부터 자 봅시다. 오, 일단은 훈제 맛이 났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일단 진짜 흐쟁이 다양한 먹방이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보여주겠구만. 갑니다. 직화맛은 그렇게 안 나고요. 근데 맛있네요. 부드럽습니다. 살. 그리고 냉면이 양이 아니 그 아니 냉면 세트긴 한데 1인 냉면 좀 양이 많네요. 그냥 냉면 하나를 준 거급인데. 자, 일단 냉면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식초 안 넣어도 되겠다. 연근제 그리고 오이 좋아합니다. 냉면에 오이 필수거든. 냉면 꼭 빼달라 애들이 많은데 저는 오이 많이 넣어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맛있다. 아니 배달비 공짜니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 정직하게 이 음식 가격만 지금 내가 내고 먹는 거잖아. 배달비 열심히 좀 맛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숯불 닭갈비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갈비도 있는데 닭갈비를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공짜 김치만두 튀김인데 김치만두를 좋아하는데 튀겼어요. 그래서 어떤 맛이지? 진짜 실수한데 그냥 튀기는 게? 막 그렇게 막 김치 만두 맛은 나지 않는데 그냥 좀 매콤한 향 나는 만두 느낌? 그냥 만두 튀김 맛이야 그냥 진짜. 군만두인데 김치 만두 버전? 그렇구요. 고기는 짠 먹을만한데 나름 여유로운데요 저는. 뭔 짬뽕을 다시 써해? 근데 괜찮다 여기.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여기는 밥 먹고 싶을 때 시켜야겠다. 뭐야? 누가 있었냐, 뭐. 어우, 좋다. 아, 진짜 괜찮은데? 이게, 배달비가 너무 커, 지금. 내가, 아무리 저도, 음식을 자주 안 시키고 그리고 또
버는 만큼 쓰긴 하지만 배달비 2,000원까지는 괜찮아요. 낼 줄만 해. 근데 요즘은 무슨 씨발 3,500원이야. 3,500원에 3,500원이면 예? 화력 강화 전설 각인서가 하나인데. 진짜 아예? 좀 비싸요. 제가 이제 롯데리아 진짜 좋아하는데, 롯데리아가 집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100m? 인데, 제가 어제 쉬는 날 롯데리아 먹으려 했는데, 아니, 3,500원을 쳐받는 거야, 롯데리아가,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버거킹 시켰습니다. 버거킹 보니까 최소주 13,000원에 배달비 없거든요. 근데 16,000원 주문하면은 3,000원이나 4,000원 할인이야. 그래서 사실상 16,000원어치 시키면은 그냥 13,000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뭐였지? 비프 스테이크였나? 제가 좀 치킨류 좋아하거든요. 버거 먹으니까 어우 맛있더라고. 롯데리아보다 더 싸게 나와 가격도. 맞아, 배달비 무료 5만원 이상. 에라이. 진짜 몹쓸 짓이지. 그리고 님들이 자주 시키는 분들은 오 3,000원? 어, 낼만해? 하면서 먹잖아요. 이게 약간 무감각해지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처음에는 다들 이제 좀 앵그리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무감각해지면서 3,000원까지는 그냥 내면서 먹는데 아니라 봅니다. 그건 좀 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밥은 굳이? 이 집 좀 신기한 게 아직 진심 모드를 안 본 게 이 집이 갈비가 맛있어 보이거든요. 갈비 거기다가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2,000원이야.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해줄지 궁금해요. 진심 모드를 아직 안 봤어 내가. 아 세상에 대충 보니까 이런 곳을 주는 김치찌개가 2,000원이던데. 지금 그렇게 막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그건 못 시켰는데. 맛있다. 오늘 그래서 뭐 PC방에서 저랑 같이 보신 분들 많았습니다. 영상으로는 딱히 준비한 거 없는데 이제 프리존 실제로 봤는데 오늘 실제로 봤다 애들이 한 18명이 와 여기 방송에. 근데 재밌게 즐기시더라고요 다들. 아 이거 망사 양 양 되게 많은데요? 제 기준으로는? 다 먹을 수 있는데 닭갈비 양이 전혀 안 부족해. 이제 규열이 좀 되면 이제 부족하지 이거 다 먹어도. 사진 찍고 싶었는데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흐쟁이를 사람들이 자꾸 붙잡아서 잡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방송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언제 집에 도착할지 몰라서 촉박했습니다. 좀 저도 여유롭게 다음에 올라오고 해서. 다들 그래도 사진을 천천히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약간 그 순간 포착처럼 예? 파파라치처럼 그냥 착 오케이 다
함, 촥! 오케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벤트 하면은 제가 그냥 그 일찍 가서 같이 놉시다. 하게 된다면. 재밌더라고요.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날 좀 오래 있으면서 좀 같이 노는 그런 시간을 한번 해볼까 하겠습니다. 여성분? 모르겠어. 근데 PC방이 좀 넓거든요? 그 좌석이 따라락 있어. 50석이. 그 50명이 전부 다 개댄포 잡고 있어. 그건 좀 웃겼어. 아니 건너편에서 종소리 존나나.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종소리 졸라합니다. 띵띵띵띵띵 하면서 막 맛있어. 근데 오이 못 먹는 분들이 이게 그냥 오이를 먹을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못 먹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뭐 체질? 그런 게 있는데 유전자 그게 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수 있죠. 고수 못 먹는 분들 진짜 많죠. 근데 맛있게 먹는 분들은 막 진짜 많이 먹잖아.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고수는 그 설거지할 때 그 윤이나 반짝 그 퐁퐁만 나서 못 먹은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맛이 좀 다를 거야. 내가 이러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이 진짜 맛있잖아요. 시원하니 그 아삭아삭하니 냄새도 좋고. 근데 그건데 못 먹는 분들은 이 오이 특유의 향이 불쾌하게 느껴져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좀 유전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 새끼 오할머니는 이 맛있는 걸 안 먹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맛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혀가 좀 달라. 그런 겁니다. 존중해 주세요. 저는 오이가 맛있게 느껴지나? 그냥 제가 느끼기엔 시원한 맛이 나오면서 오이 향 조금 느껴지는데 그 향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딱 오이 비누 맛?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 괜찮다 보시는데 아니 어릴 때는 그딴 거 없습니다. 오이를 못 먹어? 나쁜 놈이다. 바로 쳐 때리면서 오이 먹이고 우유를 못 먹어? 바로 아구창 열고 우유 넣고 그랬습니다. 가지무침은 근데 나머지는 이제 이건 향 때문에 문제고 나머지는 그냥 님들이 씨발 맛없으니까 안 처먹는 거잖아요. 에? 토마토든 고기든 새우든 그냥 맛없으니까 안 처먹으자. 그거는 향이 아니라 가지무침은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 어릴 때 학교에서 가지무침 맛없잖아요. 근데 좀 비싼 비건식 같은 데 가서 가지 요리된 거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급식 가지랑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급식 가지무침이 생각이 나서 안 먹는 건데 실제로는 되게 맛있습니다. 막 가지에다가 이제 치즈 올려놓고 파르메산 치즈 뿌리고 막 소스 바르고 그런 거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토마토는 응애들 특징. 토마토에 그 설탕 뿌려 먹음. 아 제가 응애들
상텅은 향 토마토에 갈아 먹음. 떨궜다. 아유, 큰일 났네. 옷 갈아야겠다. 설탕이 없어, 어떻게 먹어? 근데 오이는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그 물보다 영양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가성비 쓰레기입니다. 물보다 꾸져요. 가성비가 안 나와. 어우, 다 먹었다. 맛있다. 적당히 맵습니다. 맵기도. 근데 아, 숯불 맛이 그렇게 낫진 않나? 이건 팩트. 닭갈비요? 부드러워요. 아, 매장은 직접 찾으세요. 안내를 줍니다. 제가 말했던 정보들을 수집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 스타 시티즌님 51개조 된조로 윙크죠. 윙크죠로 윙크? 예? 제가 먹다가 실수로 밥알이 나왔다가 에크 가게가 이미 밝힌 상태에서 밥알이 나오면은 테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이제 불상사를 항상 예? 대비하기 위해 말 안 해줍니다. 막 내가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 별점 세라 할까봐 무서워. 스티로폼이요? 아, 먹다가 스티로폼 남은 적 있죠. 근데 그것도 왜? 맛있으니까 먹은 거지. 그 비법 소스라 생각합시다. 생방 중에 짬뽕에 스티로폼 나오. 저 냉면 좀 먹읍시다. 저 냉면 좋아해요. 근데 막 그렇게 감칠맛이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냉면인데. 아니, 양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고? 왜 이렇게 많아? 아니구나. 아, 갑시다. 전 비냉보다는 물냉. 무조건. 맛있다. 자, 이제 한 가닥 더 남았어요. 아주 많습니다. 예? 무한 냉면이 여기. 예? 계속 냉면이 무한으로 생성되고 있어. 봐봐, 졸라 많아 양. 아유. 냉면 특! 존나 안 잘림. 다 먹자, 그냥. 자, 마무리 하자. 이 정도 남았거든요? 마무리 합시다, 그냥.
한 번 더. 아니, 냉면 계속 남았어. 아니, 무한이야, 씨발, 왜 이렇게 많아, 구석에. 잠깐만. 냉면이 무한이야. 이제 뭐 하냐? 자, 저만의 루틴이 짤 루틴이 다 했죠. 저는 항상 계란 마지막에 먹습니다. 먼저 먹으면 안 돼. 난 계란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걸 먹고 그 텁텁한 입은 바로 이제 국물 원샷 드링킹. 맛있는 거 항상 나중에. 맛있는 건 다 먹으면 이제 앞으로 맛없는 것만 남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가보자. 국물. 아. 아, 배 차가워. 그만 마실래? 아, 배가 갑자기 너무 차가워졌어. 안 돼. 더 먹으면 안 돼. 아, 이 씨발. 배에 찬물 들어온 느낌 존나 나는데, 이거? 갑자기. 배에 찬물 들어온 느낌 나. 오케이,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다양한 먹방을 찍어서 만족하고요. 이 집 정말 마음에 드네요. 배달비가 없어. 낭만이 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